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2021년 3월 9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믿음으로 인하여 하루하루가 주님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감에도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기쁨이 되듯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길 소망하오니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의 시간이지만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는 하나님만 높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통일 찬송가 36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59편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셀라. 그들이 저물어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셀라. 그들에게 저물어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시편 59편은 시편 57편과 58편에 이어 파괴하지 말라는 뜻을 지닌 알다스엣 곡에 맞춘 노래로 세 번째 시입니다. 이 노래는 개인 탄식 시이지만 곳곳에 공동체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일부 학자들은 원래 이 노래가 개인 탄식 시였는데 예배 등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공동체가 변화를 준 것이라고 하기도 하고, 반대로 원래 예배에서 사용되던 것을 한 개인이 자기 용도로 개작한 것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표제는 다윗의 믹담시,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라고 기록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사무엘상 19장 11절에서 17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장수였던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올 때 이스라엘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울은 그 말을 듣고 불쾌해하며 그날 이후로 다윗을 주목하게 됩니다. 이후 사울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으로 인해서 그의 앞에서 수금을 타고 있던 다윗을 향해 창을 던져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다윗이 간신히 목숨을 건집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되었음에도 다윗을 향한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사위가 되는 과정 역시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사울의 음모였습니다. 사무엘상 18장 25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음모를 알지 못하고 다윗은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의 부하들과 함께 블레셋으로 가서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사울이 제안했던 것보다 두 배를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게 되므로 그로 인해서 다윗을 더욱 두려워함으로 다윗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사울이 아들인 요나단과 신하들 앞에서 다윗을 죽이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 요나단이 다윗이 했던 일들을 말하며 해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또한 그로 인해서 맹세함으로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사울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전쟁이 다시 있을 때 다윗이 나가서 승리하자 다시금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으로 인해서 다윗을 향해 장을 던져 죽이려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이 자신의 집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사울이 자신의 전령들을 보내서 아침에 다윗을 죽이도록 명령하죠. 이때 아내 미갈의 도움으로 다윗은 다시 도망하게 되면서 구원의 아침을 맞는 상황으로 오늘 본문의 시편의 내용과 유사한 것이죠. 그런데요, 이런 상황이 다윗의 잘못으로 인해서 벌어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다윗의 잘못으로 인해서 어려움의 상황, 도망자의 상황으로 몰리게 된 것이 아닙니다. 본문 3절 하반절입니다.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이렇듯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다윗처럼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다윗과 같이 나의 잘못으로 나의 죄로 인해서 벌어진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무 이유 없이 다윗과 같은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나를 건지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 먼저 달려가야 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의 집에 전령들을 보냈지만 다윗은 사울의 딸이자 자신의 아내였던 미갈의 도움으로 창에 줄을 달아내려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원수들이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는 때에 다윗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가장 먼저 건지시고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먼저 나아갔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은 원수들에게 위협받고 있는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야기합니다. 본문의 배경은 사무엘상 19장에 보면 사울은 이 상황 가운데 다윗을 원수로 이야기하며 반역죄로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에게는 죽임당할 어떤 잘못이나 죄도 없었습니다. 그 사실을 다윗은 증명해 보이지만 사울은 그것과는 전혀 관계없이 그를 죽이기 위해서 전령을 보낸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못하지도 않고 내게 죄가 없음에도 원수가 나를 치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도치 않은 상황으로 인해서
오해를 사게 되고 그로 인해서 순간 나쁜 사람으로 오인되어지기도 합니다. 더욱이 노골적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협받지는 않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비난을 받고 차별을 당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가 그러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가 현재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못하지만 선교사님들의 간증을 통해서 그리고 선교지에서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의 간증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로 개종을 했다는 그 이유로 생명을 위협받고 심지어 죽임까지 당하는 일들을 우리는 목도합니다. 이때 우리는 그것에 맞서서 피 흘리며 싸우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나의 잘못이 없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나를 건지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 먼저 달려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와주셔서 나를 그 가운데서 건지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그 어려움이 무고하게 혹은 모함으로 인한 것입니까? 혹시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무언가 먼저 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로 인해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무 이유 없이 다윗과 같은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나의 요새와 피난처이심을 믿음으로 찬송하며 고백해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 하는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그 원수들을 밤중에 먹이를 찾아 성안을 헤매는 개와 같이 희생자를 물어뜯어 삼키며 으르렁거리지만 하나님께서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조롱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요새가 되어 우리를 친히 보호해 주시고 원수를 소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저물어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결국 주께서 무서운 들깨 같았던 그 원수들을 비웃으시자 그들은 이제 먹을 것을 찾아 쓰레기를 뒤지고 오물을 먹으며 병든 개와 같아집니다. 다윗은 이들과 달리 하나님의 힘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악인들이 울부짖고 돌아다니면서 다윗을 해치려고 해도 하나님이 요새와 피난처가 되어주셨기 때문이죠. 분명 다윗의 원수들, 사울과 그의 신하들은 다윗보다 강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람을 자기 요새로 삼고 악하고 거짓된 말로 피난처를 쌓는 자들이었기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다윗을 이길 수 없던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가 대적해야 할 대상도 우리보다 강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힘이 되어주시기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힘을 찬양하며 살 수 있습니다. 주를 우리 자신의 요새와 피난처로 삼는 자만이 원수가 죽이려고 집 앞을 지키고 있을 때에도 주의 힘과 인자하심을 날마다 공급받음으로 존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장인이었던 사울 왕이, 아내였던 미갈이, 동료였던 신하들 모두가 다윗을 버려도 그와 언약 관계를 맺으신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삼고 있는 요새와
피난처는 무엇입니까? 내가 삼고 있는 요새와 피난처가 물질, 인맥, 권력, 명예와 같은 것이라면 어느 순간 부메랑이 되어 나 자신을 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나의 요새와 피난처는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이유 없이 다윗이 인생 가운데 다시금 죽음의 상황, 정말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 가운데 자신을 건지시고 구원하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먼저 기도했던 다윗, 결국 그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이 요새이시며 피난처이심을 믿음으로 찬양하며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다윗과 같은 신앙인의 삶을 살기 소망합니다. 의도치 않은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생길 때 원망하고 내가 무언가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모든 것을 아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나의 요새와 피난처가 세상의 것들, 가치관, 물질, 관계 등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믿음의 경주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기도하기 원하는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며 나를 건지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 먼저 달려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요새와 피난처가 세상의 것들이 아닌 나의 생각이 아닌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의 청빙의 절차 가운데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먼저 준비되어져서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보에 나와 있는 중보기도의 제목과 각자의 개인기도 제목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